오늘 SBS 2024년도 6월 26일자 기사네요. 노벨 경제학상 16명 경고, 트럼프 재선 시 인플레이션 재점화라는 기사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6명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을 붙이고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16명은 공동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했고, 로이터통신과 CNBC가 25일 현재 시간에 전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처음 보도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서한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보적 학자인 그룹인 이들은 세부 정책에 관해서 각자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바이든 경제정책이 더 우수하다는 점에서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미국의 국제적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내 경제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2001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주도했고, 로버트 실러, 조지 에컬로프, 폴 로머, 엘빈 로스, 앵커스 디턴, 클라우디아 골딘 등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를 정파를 벗어난 싱크탱크 연구자들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물가 상승률을 더 높일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스티글리츠는 CNBC 인터뷰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권위 있는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2021년 9월 바이든 대통령 미국 재건 투자 패키지에 찬성하는 등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이에 관해 트럼프 캠프 측은 CNBC에 보낸 입장문에서 미국인들은 노벨 수상자들이 없어도 어느 대통령이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만들어줬는지 안다고 답했습니다. 무식한 소치죠. 예. 이번 서한은 첫 대선 토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27일 CNN 주최로 개최되는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간 토론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인들은 경제 면에서는 트럼프가 우월하고 민주주의 수호에서는 바이든이 우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로 미국이 경제를 더 우선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6인이 트럼프가 재집권 시에 그의 무책임한 재정적 공약들로 인하여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플레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의 경제가 더 안전하고 트럼프보다는 건전하다고 보는 견해가 높습니다. 트럼프의 적극적 경제나 세계 속의 미국의 지위나 지구촌의 리더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잘못된 인물이 당선됐을 때 지구촌 더욱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 자체에서도 트럼프의 우후죽순처럼 적극적인 그런 정책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미국 자체도 좋을 게 없다고 보는 거죠. 16인의 노벨 경제 수상학자들이 전부 한결같이 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트럼프의 정책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이제 그 참 시민 그 국민들은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이 잘 선택한 지도자가 세계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미국의 잘못된 지도자로 인하여서 서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나토 개입되어 있는 미국이 거기서 탈퇴하겠다. 그리고 소금머리 좁은 그런 시선으로 가지고 그러면 국제사회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미국이 주도적인 리더 역할을 하다가 거기서 빠져버리겠다는 것은 구멍가게식의 계산법이에요.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26일자 기사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6인이 트럼프 재선 시 인플레의 재점화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